민원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16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31일 열렸습니다. 민원봉사대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원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하기 위해 1997년 처음 시행된 상으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11명, 특별상 3명이 올해 민원봉사대상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현금 영수증 제도 운영 개선 방안과 납세자 귀책 사유 없는 가산세 면제 기준 연구 등으로 이영환 동대문 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관이 모범 성실 납세자의 의료비 할인과 금융우대 혜택 제공 등으로 황명희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계장이 각각 본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국세청 직원들이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